네, 오늘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데 참 보기에도 좋은 날씨인데 갑자기 구름이 꺾군요. 예, 인간의 언어라는 게 이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스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같은 상황, 같은 장소, 뭐 분위기, 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말이 전달되는 것이 틀릴 때가 참 많습니다. 본인은 항상 은혜로운 마음으로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듣는 쪽에서 그 말의 뉘앙스나 말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못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황과 여건, 그 뉘앙스가 주는 그 차이 때문에 사람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의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읽어나갈 때는 모르는데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맛보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은 활자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익히 들어온 말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데살로니가 후서네요.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화평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읽었던 그 화평하게 하는 자와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이 평강의 의미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진정으로 이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화평이라는 말이 단순하게 하나의 용어, 정의로 끝날 수 있지만 이 화평의 의미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는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잘 지내느냐, 뭐 안부 정도의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우리 교회에서 흔히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이란 말이 바로 화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히브리인의 인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샬롬은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어느 한 그 오다가다 지나가다 만남의 반가움을 표하는 그러한 인사로서 치부된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화평은 평안이란 말로 바꿔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평이란 말은요, 단순히 어떤 삶에 뭐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좀 더 깊고 넓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을 그냥 인사말로 쓰지만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이 화평의 의미를 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화평이란 말은 단순하게 안부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자 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보의 시편 123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재미있는 구절인데 여기서 안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안일이라는 말은 사실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일의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제가 지금 장황하게 말했던 그 화평과 동일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안일한 사람은
근데 원어 성경은 평안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아니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냐면 스스로 평안하다고 잘 되고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그러한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형편과 자신들의 실력에 맞추어서 잘 나간다라고 하면 그게 복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사람이 사용하는 그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평강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평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지는 독특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화평이란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사도 어려운데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인사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그러한 화평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참된 평안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 6절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을 지금 평강의 왕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평강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도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단편적으로 이해하시면 갑자기 평강의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은 이러한 진정한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평안을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쉰다라는 것은 평안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참된 영혼의 힘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영혼은 끊임없이 유리하는 그냥 방황하는 영혼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자 진정한 평안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사회가 피폐해지고 정치인들은 정권 다툼을 하고 심지어는 민족과 민족이 싸워서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 힘없는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재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증언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듯 보이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그 속에서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바로 세상의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스루와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긴장의 끈을 놓치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메시지를 따라서 이 샬롬을 대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바로 이 샬롬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말로는 샬롬이라고 하지만 그 샬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행하신 일들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신을 쫓는 일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귀신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인간 세계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무서우십니까? 왜 무서우십니까? 대부분 안 무서우실 줄 믿지만 귀신의 존재를 믿고 귀신들의 혹하고 또 헛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분명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한 자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한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흔적이 없다면,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이 삶의 내용은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백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화평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직분을 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을만 해서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실력이 돼서 그럴만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삶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손해를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난과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더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희생제물 되게 하시는 겁니다. 손해볼 수 있고 피해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아무나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평안한 삶을 그 진정한 가치를 아는 주님의 자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서 이삭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삭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렇게 드라마틱하거나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삭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냐면 성경적으로 볼 때 이삭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MBTI라는 걸 많이 하는데 굳이 MBTI로 따지면 E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외향적이 아니라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 드러나는 모습이 자신감이 넘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들인데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비겁하기 짝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이삭이 농사가 잘 되어서 굉장히 큰 부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이 파놓은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힘들게 파놓은 우물을 남들이 빼앗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저항하거나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삭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물만 파면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방인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파괴만 하면 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겠어?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갑니다. 또 떠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처음에는요 되게 멍청하고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니까 소위 말해서 호구로 보이니까 만만하니까 이삭에게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그가 싸우지 않고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 사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깨달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삭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버리고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는데 이게 이삭의 능력이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삭에게 보이지 않는 신이 이삭을 지키는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비겁하게 피해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두고 만약 이방인과 싸우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면 틀림없이 사단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손해보는 자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오셨다라는 게 손해입니다.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것만이 능사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화평을 누리는 자의 삶으로,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축복만 주신 분이 아닙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약대들이 오더라. 이삭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같은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늘 하나님을 묵상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아내라고 할 수 있는 그 리브가를 이렇게 그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데려가서 올 때에도 들판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으십니까? 들판을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의 기준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하나님의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삶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진리 가운데 굳게 서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그 삶은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여기서 진리는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우리는 화평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이 세상을 화평케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세상 속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